형제님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?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은 제 마음의 등불입니다. 말씀은 제게 위로와 격려입니다.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. 하여튼 말씀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. 삶 자체이기 때문이죠. 혹시 호산나교회에서 대각성 부흥 집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? 네, 처음 접해봅니다. 처음 접해보십니까? 저희 하단 성전에 정말 그 부흥의 프랜카드가 있었고 그때 너무나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면 저 자신이 또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호산나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대각성 집회 하면 가슴 뭉클한 그런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. 제가 대학부 때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. 이번에 또 대각성 부흥회를 하면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.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전에 그 시절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으실 거고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대각성 집회를 계기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수단도 이전과 달리 이제 직접 모시기 힘드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같이 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예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저희가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물도 주시나요? 감사합니다.